입양된 거? 아님, 내가 이상우의 딸인 거? 그것도 아님, 죽은 엄마 몸속에서 몇 시간을 숨도 안 끊어지고 버티다 독하게 살아났다는 거? 외갓집 사람들이 살인자 딸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못 들은 척,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. 나 대놓고 미워하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죽어라 공부하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착한 척하고 살았어. 그래봤자 사랑 못 받는다. 내가 나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엄마 사랑은 못 받는다. 이렇게 깨닫고 포기한 게 중학교 때예요. 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줄까? 왜 말 안 했어? 왜? 아빠는 평생 엄마 비위 맞추느라 쩔쩔매고 살았잖아.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낳아온 딸 마누라 허락도 없이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. 모른 척하지 왜 데리고 왔어? 그냥 멀리 보내버리지 그랬어, 오빠처럼! 보내버린 거 아니야. 잃어버린 거지.